안녕하세요.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. 저는 오늘 여기 포천시 영북면 한탄강 지질공원 내에 요 비둘기낭 폭포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여기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고요. 임영웅의 봉숭아 학당 촬영도 이렇게 하는 곳이고, 아주 이 넓은 주차장과 이 아주 멋진 이 아주 산과 물과 산이 어우러진 이곳에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현무암으로 돼 있는 요 이제 지질층, 요 지질공원이 있고요. 이제 이렇게 보면 어머 비둘기야 비둘기야 덕만공주를 부탁해라는 편말도 보이고, 이제 여기 이용객들 주의사항도 있고, 이게 다 현무암 돌로 다 돼 있죠. 그리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하는 편말도 있습니다.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계단은 좀 가파릅니다. 연세 드신 분들은 내려가기가 좀 그렇지만, 내려가서 보면 이제 어떤 것이 펼쳐질까 과연 보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이 기둥 모양을 의미하는 이 주상절리와 물이 깎아놓은 하식동굴이래요. 그래서 이 하천의 흐름으로 만들어진 동굴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이제 침식에 의해서 깎여 나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, 와 여기 내려와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. 아우 여긴 비둘기 한 쌍이 이렇게 보이고요. 위에서 중간쯤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이렇게 보는데, 경관이 뭐 이루 막을 수 없습니다. 요거 비둘기낭 폭포는 그 하식동굴, 이 비둘기낭 폭포의 하식동굴은 한탄강 중에서 가장 큰 규모고 지금도 침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여기 한여름에 오면 더위도 싹 가실 것 같은데요. 제가 갔을 때는 낮에는 살짝 더웠는데, 여기 오니까는 너무 이 온 몸에 있는 아주 마음에 저기가 아주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느껴지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게 다 현무암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렇게 인 건데, 물이 너무 파랗고 너무 멋집니다. 여기서 사진 한 컷. 안녕. 야, 여러분 여기 한번 포천에는 여기 와볼 곳이 많네요. 연인들끼리도 오고, 계단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 계단이 조금 바파릅니다. 지금까지 너무 멋진 곳이요. 포천의 비둘기 지질공원 내 비둘기낭 폭포를 봤는데,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 여기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. 너무 좋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